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뉴욕 미니. 이번에는 17년 만에 발생한다는 메미떼 습격 사건. 메뚜기 때도 아니고. 그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한번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한창 지금 동부,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이 동부 지역에 메미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7년마다 이렇게 주기로 나타나는 네. 이유가 그 짝짓기를 하고 알이 부화해서 성충으로 되기까지가 17년이 걸린대요. 어허. 그러니까 17년 전에 이 한 번 또 이 메미떼들이 극성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알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 메미떼들이 짝짓기를 해서 낳은 알에서 올해가 그 17년이 된 거야. 걔네들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거야.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 마리가 지금. 네. 우리는 근데 없어. 그렇죠. 네. 못 봤어. 못 봤죠. 뉴욕, 뉴저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워싱턴 DC, 버지니아 다 있대요. 진짜요? 네. 아마 메릴랜드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한테도 사진 받았어요. 오. 매미가. 어휴. 매미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그러면서 소리 내면서 날아다니고 네. 이렇게 막 사람한테 부딪혀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지금 메미떼들 네. 이 메미가 브루드 X라는 메미래요. 이름도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 메미는 2038년에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러 가야 되나요? 이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동부 해안, 중부 인디애나주까지, 조지아주, 뭐 다 지금 이 매미가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데. 근데 이 매미떼 소리가 마치 사이렌 소리 같아서요. 그래요. 요즘 계속 저기 신고 전화가 온대요.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난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제발 이건 매미 소리니까 신고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맞아요.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미가 소리가 엄청나요. 저는 그 샌루이스 살 때 네. 이게 매미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주황색이었어요. 오! 그래서 주황색인데 정말 이렇게 차를 열고 막 나올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사람한테 막 부딪히고 정말 땅에는 그 매미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숙이고 걷거나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와서 다 부딪히니까 그 매미도 아마 그런 종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좋다.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파리도 이렇게 무서워해요. 예. 이게 막 와서 부딪히고 이런 벌레들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준이.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 매미로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매미떼가 나온 게 오히려 이 반가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뭐 튀기거나 매미 튀김을 얘기 들어봤어요. 매미 튀김을 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샐러드 같은 데 토핑을 올린 거나 아니면 스시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매미 스시? 네. 밥 위에다가 이렇게 매미를 올리겠죠. 그리고 레드핫이라는 그 소스 있죠. 네, 핫소스 회사에서 핫소스. 그 메미를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법도 지금 엄청 많이 재밌다. 했대요. 네. 근데 이제 FDA에서 식품의약국에서 이제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메미 요리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메미가 곤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우나 랍스터 같은 것도 왜 갑각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곤충이나 갑각류가 모두 절지 동물에 해당이 된대요. 네. 절지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네,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곤충에서도 그런 알레르기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뭐 새우나 이 랍스터 알레르기 있으신 네. 분들은 네, 저기 매미 드시지 마시라고. 네. 근데 아무리 튀겨 먹어봤어요?
매미는 안 먹어보고 개미는 먹어봤어요. 진짜? 네. 튀긴 거? 아니 개미 생으로 그 약간 상큼하니 레몬 맛 나요. 아 진짜? 네. 아 옛날에 그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매미 이렇게 똥구멍 빨아먹게 신맛이 난다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버리고 뭐 이러는 건 봤는데 그죠? 신맛이 나죠? 네. 그저 아마존에 있을 때 거기는 벌레 같은 거 먹거든요. 아니 우리도 번데기 먹잖아요. 맛있어요. 네. 어떤 거는 되게 사탕 맛도 나는 벌레도 있어요. 진짜 달아요? 네. 네. 그런 거 잘 드시는구나. 네. 아니 저는 번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데기 잘 먹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어? 메밀이랑 이거랑. 근데 메밀은 생각하면 못 먹겠는 거지.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튀겨서 파는 거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메미들을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꼬치처럼 이렇게? 오, 그거를 튀겨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튀긴 거를 이렇게 샐러드 같은 데 이렇게 쌈을 싸서 이렇게 같이 먹던데 그 지금 그 워싱턴이나 버지니아 이런 데는 그걸 판다는 거잖아요. 신 났네. 먹으러 가야 되나? 우리 거기에서 먹방을 해야 되나? 오, 그럴까요? 네, 그거 싶은데 아니 그거는 20만 먹을 거예요 아마 가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메미떼가 미국에서는 한창 극성이고 이제 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메미 요리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 그렇군요. 버지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메미를 보면 메미 아파. 죄송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